그래서 지금 지능 정보화로 가야 되는 거고 지능 정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지능 정부에 맞는 정부 모델은 어떻고 어떤 관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 근대 국가의 그 관료제 시스템을 가지고는 정부를 유지하기 어렵고요. 경쟁력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여기 앞에서 우리 촛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의 특성 우리가 잘 보시면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관료제에 의해서 정보를 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획득하고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이미 늦었어요. 실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뭐 촛불 전에 뭐 쇠고기 광우병 할 때도 보면 국가의 최고 전문가들이 나가서 이렇게 지금 뭐 방송 같은 데 가서 아, 이 쇠고기 안전합니다라고 딱 하면은 5분 있다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뭐예요? 인터넷에서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정부는 뭐예요? 우왕좌왕합니다. 기자가 그거 딱 보고 질문하면 답변 못하죠. 왜? 본인 스스로가 읽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그 전문가들 또 모여가지고 일주일 있다 하면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는데 여전히 정부의 운영 시스템이 이런 관료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왜 어떤 현상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요. 실은 그동안의 우리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분업 시스템입니다. 좀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는요. 굉장히 협동을 강조했습니다. 협동을 강조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2차 산업혁명이나 3차 산업통신혁명에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 완전한 분업입니다. 분업을 통한 효율화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세기 산업화라는 건 뭐냐면 소분종으로 분업화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특성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포드 시스템. 자, 시작을 해서 한 그 컨테이너 벨트로 해가지고 하면은 제품이 나오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 아까 말한 그 인공지능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서 이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렇게 소품정 대량 내지 분할과 경쟁에 의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거는 뭐냐면 복잡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정부의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처리가 되게 쉬웠어요. 문제가 복합적이지 않아서요. 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쪽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뭐예요?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쪽으로 해결해 주면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이 들고 일어난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맨날 공전되고 이런 이유들이 실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 시대에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통합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창조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들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금 여기 교육혁신도 있지만은 뭐 아마 언론이나 이런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더 이상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육 파트에서는 여기 보시면 창의성 이런 거요. 20년, 30년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학교 시스템은 뭐냐면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학교라는 곳은 지금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책상 줄이 딱 정렬되어 있고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뭐예요? 대량으로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대량으로 만드는 학생이 뭐예요? 대학 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나가고. 근데 그런 소품종 대량 시스템에 의해서 인재가 개발되기 때문에 뭐예요? 창의성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추격 전략에는 맞는 아주 그 다른 생활의 그 인재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쪽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혁신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창의성이라는 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국가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자 잘나서 혼자 경쟁력을 갖는 엘리트 중심의 사고로는 우리 국가사에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만들어도 뭐예요? 똑똑한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시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통합이라든지 협력. 그래서 요즘에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연정, 연대 하는데 그걸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상으로는 맞다라는 거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는 뭡니까? 서로 여야가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법안을 통과시켜라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좋은 대통령이 와도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뭐예요? 어떠한 법도 통과가 안 되고 어떠한 국가 정책을 뭐예요?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미래 트렌드입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보시면 단순하게 이제 협력과 협업을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AI 시대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기계와 어떻게 인간이 협력해서 조화롭게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뭐 이제 무술대학원에서 뭐 많이 얘기했던 게 로봇세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로봇 대체율이 제일 세계에서 높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영국이나 미국의 그런 지금 아마 언론에서 많이 봤지만 인간에 대한 이제 기계 대체율이 되게 높아져서 실업자가 엄청 많이 한다. 그게 뭐 다보스 포럼에서 작년에 얘기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벌써 상당히 로봇 대체율이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높아지면 뭐예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국가가 되겠지.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사람과 이 기계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때 초기에 기계에 대해서 인간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던 시대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렌드 바뀌기 때문에 국가도 뭐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으로. 뭐 여기서 지능형 국가라고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분산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는 뭐예요? 권력을 대통령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에게, 그 다음에 중앙의 역할을 지방에게 위임하는. 그렇지만 그런 권력이 분산된다고 따로 놀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안 됩니다.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권력 구조에서 보면 협치라는 거버넌스를 얘기했을 때. 정부 측면에서 보면 권한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까 말하는 위임하고 그러면서 부처 간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하기 굉장히 쉽다. 사실 창조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관료제는 한번 만들어지면요. 이것을 분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아주 쉬운 예로 삼성. 요즘에 언론에 보시면 삼성이 이제 지급세제 같은 거 뭐 7단계, 8단계인데 그것도 저희 뒤에도 설명하지만 4단계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 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게 이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줄이려고 4단계로 줄이는데 삼성의 벤처 기업들이 있는 저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단계라는 게 4단계도 없어요. 그럼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그 다음에 책임자, 끝. 근데 미국의 그런 시스템을 삼성에다 도입해보려고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그 단계를 일단 축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의 지금 현재 관료 시스템은 그렇게 지금 미래지향적 조직 모양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는 거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속도전이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 말하는 것처럼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근데 30년 전에 아마 정보통신하면서는 뭐라고 했냐면 5년 안에 가보면 변했다. 근데 지금은 5년이 아닙니다. 몇 달. 네? 불과 며칠만 해도 뭐예요? 확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며칠 공부 안 하면 뭐예요? 벌써 오래된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이 정도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이제 틀로 해서 저희는 지능형 국가로 그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뭐 설명하는 요 환경 변화는 그래서 현재의 환경 변화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시간 면에서 다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근데 뭐 잘 아실 겁니다. 경제에서 그래서 잘 보시면 고립주의 경제가 확산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세계화를 해서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성장을 하면 뭐예요?